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어붙이기 9번째 편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시죠. 아이고, 문장 쉽네요. She watched the show on TV. 순서적으로 붙이세요. 그 여자는 보았다, 무엇을. 그리고 TV 앞에는 전치사 on 붙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TV라는 기계를 본 게 아니라 TV 속의 화면의 움직임을 본 거죠. 그럴 땐 TV 앞에 더 붙이지 않습니다. 만약 어와 더를 붙이시면 TV라는 기계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를 잡고 말씀드리겠지만 watch입니다. see 이런 거 아니죠. 왜? watch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본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쇼가 움직이는 거죠. 화면이 그냥 가만 정지되어 있지 않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My girlfriend bought 여기까지 만드시고요. 그 다음 무엇을 샀습니까? The skirt를 샀죠. 그런데 그때 어떤 상태로 샀느냐? On impulse. 역시 impulse란 말 앞에 on을 붙이는데요. impulse란 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pulse란 단어가 맥박이란 단어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in이 돼야 되는데 P가 입술 두 개가 붙었다 떨어지기 때문에 N보다는 M이 발음이 편해요. 그래서 impulse가 되는데 impulse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맥박과 맥박 사이에 즉 맥박이 뭐 1분에 한 80번, 90번 뛴다 치면 그 맥박과 맥박 사이에 뭔가를 결정하고 구매를 했다는 뜻이죠. 즉 충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충동적으로 그래서 impulse buy라고도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그걸 충동 구매라고 표현하죠. 충동적으로 샀다. 앞에서부터 쫙 붙이십시오. 세 번째 문장이죠. 그는 told, 말했어요. 그것을. 그 다음에 to, 방향성이 있죠. 내 얼굴 쪽으로. 그래서 그는 그것을 내 얼굴 쪽으로 말했다 라는 순서인데 영어적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내 면전에서. 보통 사람 얼굴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담하게 그냥 그 앞에서 얘기해버린 거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To my face. 자, 네 번째 문장 보시죠. I bought the shirt on the internet. 지난번에 한번 전치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은 보통 on을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over를 쓰게 되면 나와 저쪽이 서로 교통하고 있다. 서로 왕래, 거래 또는 뭐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굳이 뭐 그런 느낌보단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셔츠를 샀다 이런 식인데 순서적으로 보세요. I bought 샀어요. 무엇을? 셔츠를. 그리고 인터넷에서 on the internet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인터넷 I 대문자 쓰셔야 되고요. 더는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온라인이란 표현 되게 많이 들어보시죠? on the internet이 한 표현으로 online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셔츠를 온라인 상에서 샀다. 순서적으로 차분히 붙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 see uncertainty in your eyes. 이렇게 했죠. 일부러 천천히 읽었어요. 나는 본다. uncertainty를.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너의 눈 안에 있죠. 진짜 뭐 물리적으로 눈 안에 있다가 아니라 눈 속에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in인데요. 우리가 certain이라는 단어는 많이 아실 단어예요. 확실한 뭐 그런 단어인데 certainty 그럼 확실함이죠. 근데 uncertainty 확실하지 않음. 그래서 이 말은 우리말로 할 때 불안감이라고 표현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네 눈을 보면 뭔가 불안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인다 라는 그런 뜻을 갖는 거죠. 차분하게 앞에서 한번 뒤로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어붙이기 9번째를 같이 공유해 봤고요. 다음번에도 이어붙이기 10번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